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요즘 장마 때문에 전국에 피해가 많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는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모실 분 소개해 주세요. 안산에서 달려오셨습니다. 농수산물 중매인으로 활동하시다가 노래가 좋아서 가수로 데뷔하셔가지고 타이틀곡 살기 좋은 안산으로 안산에서 인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인철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이크 저희 카메라 보고 인사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인철입니다. 여기 요즘 장마철에 참 수고들 많으십니다.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원주 선생님하고 우리 한강 원장님 대표이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 노래 몇 곡 불러보겠습니다. 노래 이를 좋아하는 인철 가수입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예. 네. 아유. 의상이 멋있습니다. 네. 옷은 직접 만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산 거죠. 아, 샀습니까? 네. 오. 사람이 빛나요. 번쩍번쩍번쩍. 또 무대에서 저렇게 입고 또 불러야 또 신이 나고. 네. 네. 이게 관객에 대한 대접입니다. 예. 아시죠? 예, 예. 네. 우리 인철 가수님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네. 도매 중매인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어셔가지고 안산에 또 건물까지 샀대요. 예. 네. 그래서 뭐 성공한 가수가 아닌가. 그럼 이거 걱정은 안 하시겠네요? 아이 별로 없어요. 예, 없는 분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분은 네. 있다고 자랑하네. 그래요. 웃자고 한 소리고요. 네. 자, 그럼 우선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그러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에 불이 났어요. 오. 네, 준비해 주세요.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취해서 사랑에 불이 났어요. 서로가 좋아서 사랑에 불이 났지요. 사랑에 나이가 따로 있나요? 경 없는 사랑이지요. 당신같이 좋은 인연을 만나 나는 나름 행복합니다. 당신은 천사요. 천사. 보석같은 사랑 보석. 후회 없이 사랑합니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취해서 사랑에 불이 났어요. 서로가 좋아서 사랑에 불이 났지요. 사랑에 나이가 따로 있나요? 경 없는 사랑이지요.
당신같이 좋은 인연을 만나 나는 나름 행복합니다. 당신은 천사요 보석같은 사랑 후회 없이 사랑합니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사랑해 나이가 따로 있나요 국경 없는 사랑이지요. 당신같이 좋은 인연을 만나 나는 나름 행복합니다. 당신은 천사요 보석같은 사랑 후회 없이 사랑합니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네. 아유 사랑에 불이 났어요. 인철 씨 같은 분을 뵈면요 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겠어요. 네. 무대 올라가시니까 완전 30대예요. 날라다니세요. 네. 노래가 저렇게 좋은가 봐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예. 노래가 정말 좋은 거예요. 듣고 있어도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에 불이 났겠어요. 네, 마이크 드시고요. 네. 이 곡은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쓴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자다 보면 이제 한숨 자고 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예. 제가 이제 글씨를 씁니다. 이것저것.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막 진작부터 가수를 하려고 했었지만 네. 예, 늦게 해서 이렇게 집사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우기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네. 제 노래가 지금 뜨고 있어요. 지금. 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방송국 여기도 저 지금 저 두 번째 봤잖아요. 네네. 두 번째 봤고 딴 데도 다니고 제가 아이네 TV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예예. 지금 몇 년 한 사람보다 제 이름이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예예. 근데 인철 씨 그 열정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세요? 다음 달에 한 곡 또 나와요. 8월 때. 오, 진짜 오. 불이 나겠어요. 예. 예. 저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네. 제가 만든 곡이에요. 제가. 그래요. 예. 이제는 노래 하시라고 하겠네. 아내분을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면 와이프가 노래하지 말아 할 이유가 없잖아. 지금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예. 그 오늘도 따라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따라다닌다고 주위에서 그래 막 그래요. 따라다니라고. 예, 그렇죠. 예, 따라다니라고 하는데 야, 오늘 또 따라온다 했었는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모시고 오세요. 다음에 한 번 더. 전원주 선생님 뵐라고. 예예. 예. 아니 진짜요. 자 사모님 다음에 꼭 같이 오세요. 한번 오세요. 같이요. 뵙고 싶어요. 예. 그래요. 한번 같이 오세요. 예, 예. 네. 약속해요. 예예. 네. 워워워. 예. 인철 선생님. 예. 옛날에 살기 좋은 안산을 불러가지고 안산에서 인기가 많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그 가수들도 많고 네. 노래 강사도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인구 누가 지금 70만 넘잖아요 안산이. 예. 그래가지고 예, 몇째 안 가는 도시인데. 아니 안산을 제가,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제가 그 노래 이렇게 대회도 나가고 그 오래된 가수들 저기 강사들 젖혀놓고 제가 뽑혀서 나가고 그랬어요. 그럼요. 이 지역에서는요. 지역 노래를 많이 부르면 최고입니다. 최고죠. 네, 살기 좋은 안산 부르니까 시장이 시장님께서 불러가지고 또 노래 비까지도 또 만들어주지 않을까. 막 인천에서도 전화하고 수원에서도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러시구나. 우리 안산 시장님께서 우리 오늘 방송을 보시고 아유 안산에 살기 좋은 안산 노래 비를 하나 만들어자. 그렇게 의견이 나올 수도 살기 있겠습니다. 좋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장님이 정말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말 나온 김에 예. 우리 살기 좋은 안산 한번 듣고 오자고요. 듣고 싶어요. 예예. 예.
네, 살기 좋은 안산. 부르겠습니다. 네. 살기 싫은 게 아니고요. 예, 예. 네. 안산 네. 최고예요, 안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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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러니 뭐 칭찬 안 받으시겠어요? 네. 살기 좋은 안산이 그렇게 PR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전원주 누님을 또 홍보대사로 또 올지도 모르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자 인철 가수님의 두 번째 곡입니다. 살기 좋은 안산. 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안산에는 전철 노선 좋고 교통수단 좋아요. 동쪽에는 광덕산, 서쪽에 노이도, 남쪽에는 대부도, 북쪽에는 수암산. 녹지가 많고 공기도 좋은 경경기역 안산입니다. 안산으로 살아오세요. 아름다운 안산으로, 안산에서 살아봐요. 1등 도시 안산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안산에는 전철 노선 좋고 교통수단 좋아요. 동쪽에는 광덕산, 서쪽에 노이도, 남쪽에는 대부도, 북쪽에는 수암산. 녹지가 많고 공기도 좋은 정경기역 안산입니다. 안산으로 살아오세요. 아름다운 안산으로, 안산에서 살아봐요. 도시 안산입니다. 녹지가 많고 공기도 좋은 정경기역 안산입니다. 안산으로 살아오세요. 아름다운 안산으로, 안산에서 살아봐요. 1등 도시 안산입니다. 1등 도시 안산. 예, 우리 또 인철 가수님이 안산을 1등 도시로 만들어 버렸네. 아니, 안산에서 표창 안 해줄 수가 없겠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산이 좋다는 거니까요. 1등 도시 안산으로 만들었어요.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요. 무엇보다도 안산의 일꾼이네. 오, 예. 안산에서 부르면 안산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인철씨 씨가 어디 갔어? 빨리 오세요. 예. 예. 안산 빨리 오세요. 안산이 살기 좋은 곳으로 홍보를 많이 한 가수입니다. 아, 이거 또 의상까지 또 갈아입으시니라고. 이야. 준비가 아유.
아니, 인철 씨, 우상은 누가 이렇게 준비해요? 제가 사고 제 처가 많이 사줘요. 저 홈쇼핑도 사고. 고맙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감사하고 고맙죠. 입으로만 고맙다 그러시면 안 돼요. 조은련 씨,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유. 우리 집사람 최고. 이야. 예. 점수 좀 따시겠어 오늘. 예. 아우. 오늘 모시고 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지금도 어려우시는데 안상이 수십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안상이 좋다, 안상이 좋다. 이거 표창 안 받으실 리가 없어요. 뭐 이거 안 주면 죄인이에요. 살기 좋은 도시, 교통 좋고 뭐. 다음에 나오는 노래도 좋아요. 예. 네. 8월 달이면 뭐 나옵니다. 8월 중순쯤. 그래요? 예. 네. 그때 또 올게요. 네. 아니 안산이 하도 좋다니까 나도 안산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에 들어갔어요. 저보고 어떤 사람은 천재라는 사람도 있어요. 오. 제가 노래도 잘하고 예. 인물도 괜찮고 뭐, 예? 작사작곡도 하니까 예. 예, 자기 나이 70 넘어가지고 솔직히 해서 천재 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진즉에 노래를 하셨으면 네. 좋았을 텐데. 감동 예. 감동. 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곡으로 이제 부르는데 예. 시장님하고 안산 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예,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인철 가수입니다. 예, 안산이 인구가 자꾸 저 소멸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살기 좋은 안산을 제가 예,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시장님하고 예, 저 국회의원님도 제가 뵈려고 그래요. 한번 저 만나뵐게요. 다음에 제가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인천시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민근이에요. 이민근? 네, 이민근 씨. 예, 이민근 우리 시장님, 우리 인천 뭐 안산 홍보대사로 만드셔야 되겠네. 국회의원은 저 민주당의 박해철님. 그래요. 인철 씨 노래 들으니까 안산에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PR을 많이 네,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시장님께서 방송 끝나면 한번 특별히 우리 인철 가수님 초청을 하시겠어? 표창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멋진 놈 나야나 준비해 주세요. 이 노래는 누구 노래예요? 피터펀이라고 있어요. 피터펀. 그래요. 가수인데 개그맨 같이 웃기기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네. 제가 이 노래 불러갖고 대상 탔어요 안산에서. 어이구 그래요? 상을 제가 한 7개 6개인가 탔어요. 예. 1등에서부터 대상까지 싹 다 쓸었어요 제가. 세상에. 그래요. 예, 그 한국 마사이라고 있어요. 마사이가 예. 노래 주시는데 한 150명씩 오는데 네. 그 10층 건물인데 밑에 1층에서 했거든요. 네. 도로가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노래 주신 사람만 온 게 아니고 네. 지나가는 행인들도 다 와가지고 노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0명 이상 돼있어. 거기서 제가 60대 50대들 다 물리쳐놓고 제가 가수 됐어요. 아이고 자 대상 탔어 대상. 네 빨리 듣고 싶네요. 이 노래 불러갖고 대상 탄 거예요 지금. 예 무대를 준비해 주세요. 17년도에 네. 오 세상에. 마이크 드시고요. 네. 마이크에다 놓고 네 자 무대로 준비하세요. 자 우리 인철 가수의 마지막 노래 멋진 놈 나야나. 예. 오 대단하시다. 네. 자 멋진 놈 나야나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한 번쯤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바닥마저 없겠니 이 나이에 실패한 것 해보는 것도 인생의 경험인 거야 구멍난 주머니는 깨면 되고
바닥은 칠하고 있는 거니까 두주막을 불불 끈지고 우리 한번 해보는 거야. 눈물지 말고 멋지게 살자. 멋진 눈 이름은 나야나. 한번쯤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바닥마저 없겠니. 이 나이에 실패 한번 해보는 것도 인생의 경험인 거야. 구멍난 주머니는 깨매면 되고 바닥은 칠하고 있는 거니까 두두막을 불끈 쥐고 우리 한번 해보는 거야. 눈을 뜨지 말고 멋지게 살자. 멋진 눈 이름은 다이아나. 주눅 들지 말고 멋지게 살자. 멋진 눈 이름은 다이아나. 멋진 눈 이름은 다이아나.